예, 380만 원 들고 왔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실 테니까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제가 느끼는 영화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노심초사가 여러분들한테는 의미와 재미와 감동이 되어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재미가 되고 또 재미가 의미가 되는 영화가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첫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두 번째 보시는 분들 다 공유식 팬이라면 공유식 팬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추석 당일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뭔가 이렇게 사람이 가을이 되면 좀 허전해지고 뭔가 이렇게 좀 채워넣고 싶은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영화 밀정이 여러분들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 남은 연휴 동안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하고 밀정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담소를 나누시면서 그때 그 시절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시고 많은 일거리가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고요. 귀한 시간 내셨는데 절대 후회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한번 봐주세요. 네, 저는 김민혁 공입니다. 저기도 결혼한다는데? 아니 근데 무슨 프로포즈를 이렇게 성의 없이 해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 2시간 15분 가량 이제 일정을 관람하실 텐데요. 일정에는 이렇게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감독님의 아주 치밀한 미친 연출력과 그 다음에 송강호 선배님의 괴물같은 연기력 그리고 저의 아니 말하지 마세요. 아니 수트팔 신선한 꼭 강한 에너지 그리고 신성록 씨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아까 이제 두 번, 세 번 보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4DX도 있어요. 아시죠? 네, 건강하시고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결선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추석 명절에 이렇게 큰 영화관인데도 불구하고 가득 자리 내어주셔서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밀정 영화 자체가 저는 제가 연기순 캐릭터를 연기해서가 아니라 그냥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영화를 봤을 때 느낌은 아무래도 이제 혼동과 혼란의 시기에 이거 시험이죠? 아, 예. 혼돈의 시기에 아무래도 친일과 항일의 경계선에 서서 아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선조분들의 이야기를 잘 담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났을 때의 느낌은 뭔가 이렇게 자극적이고 오락적인 영화이기보다는 영화 한 편을 고스란히 보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까지도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단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 역사 속에서 먼저 가신 분들이 고통스럽게 지켜낸 이 땅이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저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된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한 장면 한 장면 놓치지 마시고 각각의 인물마다의 또 아픔이 잘 그려진 영화이니까 영화 고스란히 잘 여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신부터 역할을 맡은 대구라고 합니다. 저는 아리어이고요. 일단은 두세 번 이렇게 봐주신 분들께 너무나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렇게 추석에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추석 때도 남은 기간 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천에서 조혜령 역할 맡으신 신동국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큰 영화는 처음 와보는데 워낙 너무 정말 대단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객석을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글자들 많이 들고 계신데요. 뭐 홍지철, 유언 마이 선샤인, 일성도 천만행 뭐 여러 있는데 천만 저희 뭐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석 대답 중에 저희 작품이 독주라고 하네요. 다들 여러분 덕이고요. 네. 여러분께서 오늘 재밌게 보시고 주변에 좋은 추천이라든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 저희 영화 거의 힘받아서 잘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재미없게 보시면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더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추석 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일정과 함께 즐겁고 감사합니다.